여러분은 감정 배터리를 아시나요? 모든 사람에게는 감정 배터리가 존재한다고 해요. 누구에게나 감정이란 게 있으며 이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면 배터리는 줄지 않아요. 하지만 유독 감정 배터리 소모가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간호사, 판매원, 승무원, 상담원 등등 이러한 근로자분들을 바로 감정노동자라고 해요.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눌러야 한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감정 배터리는 바닥이 나버리죠. 그분들의 감정 배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작은 배려와 관심만으로도 감정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감정은 소중하니까 당신의 작은 배려로 지금 충전시켜주세요.